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이공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네, 여러분, 인변 토론 2회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인생 판정단 여러분들의 견해를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찬반 투표를 했는데, 와,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요, 무려 100명이 넘는 분들이 투표해 주셨습니다. 저를 안 찍어주신 건데. 그러니까요. 투표 결과, 저는 이제 반대 측이었고, 배 변호사님 찬성 찬성을. 측이었는데, 반대 의견이요, 무려 2배 이상. 제가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분발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네.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건데, 왜 그거를 안 찍으시는지. 아, 우리 인생 판정단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원래 이제 저와 이제 배 변호사님 이제 둘의 앵글이 익숙하실 텐데, 오늘 굉장히 멋진 두 분의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제 왼편에는요,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현재 범법인 SC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계신 신강현 변호사님 네,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배 변호사님 옆에 계신 박세진 변호사님은요, 정읍지청 검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현재 법률사무소 광평 대표 변호사를 맡고 계신 우리 박세진 변호사님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변 토론. 10분 토론인데 과연 10분 안에 끝날지 모르겠어요. 아, 어려운 주제네요. 네. 3화 주제는요, 바로 검수완박. 이 단어 자체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준말이죠.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저희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한번 토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올해, 그리고 작년도 정치권을 굉장히 뒤흔든 게 바로 검수완박 법안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시행된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시행돼서 아마 직접 뭐 고소를 해보시거나 혹은 경찰서에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가신 분들 이미 뭐 일상생활에서 겪고 계실 것 같아요. 과연 검수완박이 어떤 법안이고 왜 화두가 되고 있는지, 또 국가의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국민들에게 과연 이 검수완박 제도가 효과적인 제도인지 등등에 대해서 저희 한번 초대 손님들과 오늘 인변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은 경우에는 검수완박이 무조건 다 수사를 할수 없는 것이 아니라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오면 그 송치된 죄명, 송치된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검사는 관련인지, 즉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각자의 의견을 표명한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자유롭게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 팽팽한데요? 사실 중간은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아, 이건 없어요. 이건 없어요. 이렇게. 아, 일단 찬성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원래는 반대인데, 네. 원래는 반대인데,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됐고, 장점 위주로 좀 보고, 이 제도가 빨리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오를 들었고요. 기소를 할수 있는 검사가 수사까지 같이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수사의 효율성은 더 높아집니다. 수사도 신속하게 될수 있고요. 하지만 그 수사를 당하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검사가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도 들수 있고, 실제로 제가 변호사가 돼 보니까 검사 때와 다르게 의뢰인 옆에서 관련 수사를 받아보는 입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검사가 수사는 경찰한테 맡기면 오히려 의뢰인 입장에서도, 그다음에 피의자 입장에서도, 아, 절차가 분리돼 있구나. 뭔가 검사의 독단적인 결정과 생각대로 수사가 다 진행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수사에 대한 신뢰성을 좀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입장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도 되게 공감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검사가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있는 죄명만 직접 관련인지 가능하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요식적인 행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전 컨텐츠를 찍었지만, 뭐 성매매 업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경찰이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이 다 송치했는데, 조사를 해봤는데 20대고, 영 이렇게 큰 업소를 운영할 만한 애는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계좌를 해보고 뭐를 해보니까, 아, 진범은 따로 있구나. 그리고 또이 친구가 자백을 해요, 제 앞에서. 그 사실을 눈앞에서 목도하는데도, 아, 경찰 다시 수사하세요라고 보안사를 내려야 되는 거죠, 지금 현실에 따르면. 그러면 수사에서는 물론 뭐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실업주가 도망할 수도 있죠. 혹은 범죄 수익을 은닉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 검사의 수사권을 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요식적으로 끊어버리면 오히려 수사의 흐름을 역행한다든지 진범을 놓칠 수 있는 문제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선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에 힘을 못 해주셔야 돼요. 저는 너무 적극적으로 네. 동의를 하는데요. 첨언을 하자면 네네. 사실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수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라포가 형성돼서 이제 피의자 자백을 하는 경우들도 꽤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죄를 저희가 알게 되는데 이걸 목도하고도 저희가 신속하게 이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이걸 이제 경찰에 보안을 내리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그 과정에서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경찰 단계에서 또 그렇게 동일하게 얘기할 거란 보장도 없는 거고 생각이 바뀔 가능성도 많은 거고 결국에는 그 범죄를 사장시킬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굉장히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아까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포인트 중에 검사는 준사법기관이다. 예. 그러니까 경찰은 수사 기능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면 검사는 그 역할이 약간 판사와 경찰 그 중간의 영역이라는 그런 의미 같기도 하고 그 고유의 권한, 준사법기관이라는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너무 경찰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처럼도 들리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검사가 기소를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확보를 하려면 너무 경찰처럼 피의자와 또는 사건 관계가 너무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발짝 좀 거리를 떨어져서 내가 직접 수사하고 내가 기소하는 게 아니라 수사는 내가 인지를 하더라도 수사는 다른 사람이 하고 그거의 수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좀 판단하고 범죄적 검토를 해서 기소를 할 때 좀 더 객관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신속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좀 제도로서 보완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내가 해야만 빠르고 경찰한테 주면은 이게 느릴 거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수사를 요구를 할 때, 특히 관련 인지와 같은 보안 수사를 요구를 할 때는 그 시기를 조금 더 못 박아서 좀 더 단시간 내에 해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시기 내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우회 장치도 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시속성에 대한 부분은 보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그 수사를 해보면 어떤 사람의 죄를 밝혀내서 처벌하겠다는 마음이 그러니까 수사 동기가 있어야지 우리가 수사를 하게 되고 어느 순간 확증 편향하게 내가 빠진 건 아닐까. 피의자가 이제 자기는 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도 내 입장에서는 죄라고 한번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 결과에 부합하는 증거들만 이제 수집을 하고 그것만 좀 더 의미를 부여해서 기소하게 되는 이런 인지수사의 폐해가 있기 때문에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서 한 거를 준사법기관으로서 한번 객관적 입장에서 평가하는 이런 시스템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제가 지금 변호사로서 고소대를 해보면 변호사님 안 느껴요? 예전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맞는 말씀 해주셔가지고 가장 최근까지 또 검찰에 계셨으니까 네네. 네. 그 수사기간 좀 길어진다는 느낌은 안 받으세요? 저는 진짜 100% 공감하는 게 사실 이 수사권 조정이나 검수 안박으로 인해서 네.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사권 조정되고 나서 경찰들 업무가 더 과중해졌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인력은 늘려주지 않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량은 너무 늘어나고 수사가 진행이 늦어지면 결국에 피해는 다 국민들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좀 적절하지 않다. 아니 요즘에는 근데 네. 조사입회 가보니까 진짜 그 순경분들이 맞아요. 순경분들 진짜 많아졌어요. 순경, 경사, 네. 경장. 예전에는 사실은 경위급도 조사 많이 하시고 수사 많이. 왜냐면 사실은 수사를 베테랑들이 해줘야 되잖아요. 네. 네, 특히나. 근데도 굉장히 낮은 직급에서 하다 보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적정 수준으로 80건의 미제를 이분이 소화하기도 힘든데 160건을 하라고 하는 거죠. 처음 하시는 분한테. 이거 말이 안 되죠.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좀 드는 생각이 경찰관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맞아요. 것도 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경찰이 중간에 수사 결과를 송치 결정서나 불송치 결정서에 담아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검수완박 제도가 수사권 조정 제도가 정착을 하려면 경찰관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꾸준히 이제 시행이 돼야 된다라는 네. 게 제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님 약간 반대로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찬성인데 많이 보완할 점이 있다. 보완할 점이 있다는 거고.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제도가 뭐 신설된 지 2년밖에 안 그럼요. 됐잖아요. 네. 폐해가 또 발생되면은 네. 네. 발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사법제도의 보고를 받아야 되는 국민들에게 과연 이 검수완박 제도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먼저 찬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오 드시고요. 아유 도움 안 된다 폐해가 더 많다 X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어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아, 아직 갈 너무 잘못됐구만. 맞습니다. 네. 더 잘하라는 의미로. 아, 잘하라. 잘하라라는 의미로. 그러면 이번 요 주제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의견을요. 정말 검사 생활 그만두신 지 아직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오히려 검사라는 호칭이 아직도 친근하실 것 같은 박세진 변호사님부터, 왜 국민들이 이익이 되지 않는지, 이 제도가 폐해가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좀 내용이 비슷하긴 한데 경찰이든 검찰이든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검사도요? 네, 저희가 원래 수사권 조정되고 첫 6개월은 약간 일이 줄어들었다고 좀 생각을 했었잖아요. 경찰이 송치가 안 되니까. 그렇죠. 네, 네. 송치가 되는데 왜 안 오지? 안 오지? 기록이 안 오지? 이렇게 일이 적어도 되나? 이 생각이 잠시 들었었는데 네네.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지금은 똑같다는 거예요. 불송치도 많아지고 송치도 많아지고 불송치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 이의신청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의신청이 진짜 많아져. 그런 점들 때문에 검사는 검사대로 일이 많고 근데 경찰은 아시다시피 수사권 조정 이후부터 너무 일이 많아져서 수사기관 전체 포화 상태가 되고 나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수사권 조정 이전보다 지금 너무 절차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사건 관계인이 되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변호사 생활을 한 1년 정도 넘게 했는데 조사회피를 가면은 경찰관들 이제 담배 피우러 갈 때 같이 따라가서 얘기를 좀 합니다. 이 업무에 대한 얘기를. 근데 그때마다 이제 경찰관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힘들다고. 맞아요. 너무 힘들다고.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 어디 전출 신청을 넣었다. 이번에 아, 탈출. 네.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공감이 많이 되고, 네. 압박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좀 다른 그런 관점에서 좀 봤는데 아까 검수완박을 저는 이제 찬성하는 입장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제 완전하게 좀 분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일부 죄명, 일부 범죄군에 대해서만 인지수사를 할 수 있게 지금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애로가 있냐면 제가 실제로 인천지검에서 마약 수사를 할 때 마약 밀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권이 있어요. 그래서 마약이 들어오면 거기서 수사를 해서 추적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투약을 한 것까지는 직접 관련성이 있어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약을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줬어요.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든 뭐 공범으로 봐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마약을 수수하거나 구매한 그 사람의 투약 범죄는 수사를 못하는 거예요. 연결된 건데 사실은.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해서 한 사람이 그냥 다 하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애매하게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거는 뭐 죄를 발견했는데 그 순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다 경찰한테 네. 보안사 욕을 네. 하는 건가요? 그렇죠. 보안사 욕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사실 뭐 울어버리고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정말 문제가 많죠. 검사한박 반대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수사기소 완전 분리. 노란색인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검수완박 제도의 폐해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벌써요. 이 형사소송과 연루된 사건 관계인들의 불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임 경찰관들이 이렇게 사직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결국에 이런 폐해들이 모여서 저는 5년 뒤에는 이 검수완박 제도 사라지고 예전의 과거의 형태로 검사가 모든 수사를 지휘할 수 있고 모든 사례를 개시할 수 있도록 변경될 것이다. 과거처럼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겠습니다. 저는 5년이 지나더라도 이 검수완박 제도, 수사권 조정 제도는 지금의 그 큰 틀은 유지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만들어진 제도가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기도 하고요.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많은 인력과 제도들이 그 다음에 부서들이 다 조정이 돼 있고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다시 원상으로 복귀한다? 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대로 유지될 거다. 저는 이제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수완박 이후에 지금 경찰과 검찰의 업무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이 그 피해를 느끼고 있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채 5년도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년 더 줄여서 4년 내에 다시 예전의 검찰 그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검찰에 일부라도 수사권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에 문제됐던 수사의 과잉 내지는 검찰권의 남용 뭐 이런 것들에 여전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그런 식의 법령 개정이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고요. 지금 남아있는 그 시행 중인 법은 정말 반쪽짜리 법률입니다. 수사를 하다가 말아야 되는 이런 애매한 법률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저희 1편에서는 저희가 너무 지금 대화가 많아서요, 여러분. 한 편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1편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오늘 함께 해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신강현 변호사님? 태어나서 유튜브를 처음 아, 네. 초보 유튜버죠.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서 유튜브 한 편이 탄생하는지 몰랐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네. 와, 정말 대단한 작업이고 네. 많은 감명을 받았고요. 네, 네 많이 불러주세요. 네. 여러분 이게 조회수 잘 나오고 고정으로 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네. 좋아요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네. 우리 박세진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아 저도 원래 평소에 이제 네. 인생 변호사 구독만 하다가 어머 네. 구독자세요? 네, 제가 저도 나오게 되니까 너무 재밌고 네.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나오고 싶은데 네. 그러려면 오늘 조회수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요. 어디 여기 춤이라도 춰야 되나. 네. 네, 여러분, 저희 1화에서는요, 조금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시스템적으로 이게 네. 과연 이제 이익이 되냐, 아니면 좀 더 폐해가 있냐, 검수완박 자체에 대한 찬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2화에서는 조금 더 저희의 인간적인 경험, 검사로서의 생활을 좀 더 녹여서요, 좀 더 재미있는 컨텐츠가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 저희 검수완박 1편에 대해서도요, 이 검수완박 제도에 대한 찬반 투표, 저희 커뮤니티에 이제 투표란을 마련해 둘 거니까요. 저희 2화 때는 100명 참여했으니까 이번에 한번 1000명 한번 저희 투표로 네, 해보겠습니다. 네, 인생 판정난 여러분들의 투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안녕. 안녕.